ก็รู้สึกดีใจครับที่ได้มาต่อยครั้งนี้ก็ไม่เคยมาช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สักครั้งเลยครับเป็นครั้งแรกที่มาชกเวทีแมตช์ UFC ครั้งนี้ก็รู้สึกดีใจครับ이번 맥스 FC 06 대회에서 역대급 메인 이벤트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준보입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 심준보 선수가 룸펫 10분미를 상대합니다. 블루 코너 인천 정우관 심준보. He promised you guys to show the power of Korean stand up fighting. 지금 선수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룸펫 10분미. The prior room fini champion. No word needs. Let's see them right now. Let's bring out the fighters. 심준보 선수입니다. 인천 정우관 출신. 오늘 이곳이 참 대구인지 인천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인천 정우관 관원들이 많이 내려와서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또한 선수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지쳐도 다시 살아나는 저 응원 소리 꼭 필요한 거죠. 네. 너무 부러워요. 심준보 선수는 젠틀맨이라는 닉네임이 있고요. 경기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풀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과연 룸펫 선수를 상대로는 사실 심준보 선수가 좀 글쎄 언더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경기를 풀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심준보 선수 하면 탑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태국의 강자 룸펫 10분미 선수가 와도 적지 않고 이제는 그 선수들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살면서 경기에 대한 많은 회의도 들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루페 선수가 얼마나 준비된 모습으로 오늘 나왔을지 그게 관건인데 심준모 선수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체격적인 면에서는 심준모 선수가 좀 더 앞서는 모습입니다. 맥스 FC6 뉴 제네레이션 오늘의 스페셜 메인 이벤트 라이트급 매치를 펼칠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신장 177cm 체중 65kg 2015 대한무에타이 협회 국가대표 22전 19승 3패 8KO 인천 정우관 소속 젠틀맨 심준보 심준보 선수 오늘의 메인 이벤트 준비가 끝났습니다. 인천 정우관 또 팬들입니다. 이번은 레드코너 신장 171cm 체중 65kg 2009 태국 룸피니 패더급 챔피언 2010 전 태국 무에타이 챔피언 300전 270승 30패 200KO 팀 SF 소속 르페 시뿜미 르페 시뿜미 네. 와. 보통 태국 선수들의 전적을 보면 전적은 많지만 본 경기는 3분 3라운드 엘보 공격을 제외한 맥스 FC 룰로 진행됩니다. 본 경기에 주심은 정진호 심판입니다. 블루코너 신 정진호 주심. 빌롱스 인천 정우관. 얼마 전 맥스 FC에서 대분종 선수를 또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글쎄요. 그 선수와 비교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궁금해집니다. 대분종 선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태국 스타일의 무에타이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팔꿈치와 이제 빵클린치 상태에서 무릎 공격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가 펼쳐졌고 지금 먼저도 이제 뭐 지금 데리고 오신 프로모터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맥스 무에타이의 맥스 그 스타일의 이제 경기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맥스 FC 스타일로 경기를 해야지 천천히 슬로우한 경기를 보여주면 저희들도 지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심준보 선수가 어떻게 싸워줄지. 자, 랩트 적극적으로 쓰면서 심준보 먼저 몰아붙입니다. 가드를 올리고는 있는데 룸펜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네. 아 그래요. 룸펜 나르키 심준보 자, 이 공격을 그대로 다 받고 있는 지금 루페시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무에타이 공격 스타일이 원래 저렇기 때문에 가드를 네. 다 끊고 이제 찬스에서 막 공격을 하나하나씩 꽂거든요. 아, 원래 본토 스타일은 이런 그렇죠. 거군요. 제가 저 스타일을 따라하다가 많이 맞았었거든요. 저러면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맞았습니다. 아, 사지봉씨 그냥 맞긴 맞았네. 코코 풀어진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군요. 자. 따라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강력한 킥을 야 미소까지 보이는 룸페 자 펀치 웬만한 펀치다 킥은 그냥 다 맞아버리고 있고요 다 방어가 되고 네. 찬스 하나하나에 뭐 공격만 하기 때문에 와. 최소한의 체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아 바디 맞았어요 그래도 하지만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때리면 아파요 네. 순간적으로 나오는 스피드는 대단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심준보 선수 앞으로. 좋아요 램프 라인이 올라갑니다 심준보 킥은 가드를 해내고 있는 룸페 전체부터 왼쪽 바디 샷을 왼쪽에 프로트킥 말했다가 하이킥 프로트킥이 바로 얼굴까지 그냥 올라오네요 네. 왼쪽 바디를 한번 노려봤으면 하는 그림이 있어요 자, 뱅크 동작까지 보여줍니다. 아, 심준보 들어옵니다. 지금 룸페 선수의 공격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소리가 네.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가드 내리었다가 다시 올리고 룸페. 변칙적인 동작. 룸페 또 서서히 공격의 빈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심준보. 하지만 네. 심준보 선수가 워낙에 베테랑이기 때문에 뭐 두 선수를 비교하자면 루페 선수가 더 뭐 베테랑이겠지만 하지만 심준보
이정보 선수의 갖고 있는 기술 아직 맛보지 못했거든요. 태국에 없는 표정 한국의 맛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자, 거리가 다소 좁혀져 있는 상황. 심준보 컨디션. 아, 의외로 태국 선수들이 주먹 펀치 러쉬를 잘 못 견디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주먹으로만 룸피니를 채우는 그 스테디움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안우앗 선수도 주먹 펀치를 많이 쓰는 선수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심준보 선수가 분명히 많은 공격을 펼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룸펫이 워낙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넘기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네. 순간 직구로 올라오는 다리. 플라잉 닉킥 여기가 좀 찬스였었죠. 가드 사이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쉬웠네요. 아, 과연 룸펫 식품미가 뭐 싸우는 스타일이 이런 거니까 전력을 안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 심준보 선수를 또 꺾기 위해서 룸펫도 노력을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지금 맞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심준보 1라운드 뭐 타격 면에서 심준보 선수가 워낙 많은 타격을 보여줬었고요. 네. 룸펫 시프미 선수 2라운드 준비합니다. 라운드 2!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 어떤 스타일인지는 충분히 맛을 봤을 거고요. 심준권 선수가 그에 대해서 이거는 다리를 걸어 코너터! 이제 뭐 보여주네요. 네네. 그렇죠. 좀 맥을 짚고 던지는 듯한 룸펫 시프미의 파이팅. 아, 저런 경우가 계속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네. 선수가 완전 경기 능력을 상실하거든요. 아, 내가 지금 상대할 수 없는 선수구나라는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가요? 넘을 수 없는 벽이구나라는 감정. 네, 태국 선수들하고 이제 태국에서 스파링을 하게 되면 네. 조금 이제 격렬하게 할 때 제가 아,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하. 하지만 사람이에요. 때리면 아프거든요. 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심준보 선수 다시 밀립니다. 그렇죠. 지금 건 통했고요. 룸펫. 아, 좋았어요. 심준보. 근데 심준보 선수의 카운터가 이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지도 않아요, 룸펫 선수. 그리고 아주 강인하게 저렇게 네. 자꾸 상대를 쓰러뜨리는 동작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본인이 한 수 위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라이트요? 현재 보고 있는 루키까지 기계 먼저 심준보 퍼쳐. 지금은 이제 룸펫 선수가 기다렸다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거든요. 네. 끌어 올렸어요, 룸펫이. 1라운드 때 구경이 다른 모습입니다. 아, 심준보 선수! 네. 무릎, 얼굴을 한번 플라잉 닉킥 한번 날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아. 펀칭 내고 있는 룸펫. 지금까지 싸웠던 선수들과는 전혀 다른 레벨의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심준보 선수. 한 방이 묵직합니다. 룸펫도 1라운드 때보다는 좀 더 파이팅 스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때려서 좀 맞으면 좀 될 텐데 때려서 맞지도 않고 모두 가드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네. 내가 공격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심준보가 공간방을 한번 찍었습니다. 루피니의 클래스가 이 정도인가요? 아, 지금 엄청난데요. 라이트 라이트 다시 한번 루펫 들어갑니다. 심준보가 가드를 올리고 있는데요. 루펫 시프미 2라운드 밀어내면서 30여 초 남아 있습니다. 룸킥. 야, 대단합니다. 룸펫 시프미. 룸핀이 챔피언다운 클래스를 2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프미 선수가 그냥 태국 스타일로 경기를 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네. 룸킥에도 데미지가 상당한데 그룹 라운드 10초전 힘을 사용해서 빠지고 하는 선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드가 너무 견고해. 라이트! 아! 또 맞았어요! 룸펫 기다려서 심준보 일단 버팁니다. 무릎! 서주는 룸펫! 2라운드 심준보 1위기!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야, 다행히 맞춰서 종이 울렸네요.
자, 루페 선수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군요. 자, 1라운드에는 사실은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 선수들 경기에는 5라운드인데 1, 2라운드에서는 뭐 아무런 보여주질 않거든요. 네. 아니, 심장이 훨씬 지금 심정보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중심이 이동해서 바로바로 쓰러뜨리는 룸캣이었습니다. 샌드백을 치는 듯한 편안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상대, 네. 상대가 심준보인데도 불구하고 심준보 선수가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세컨스 아웃! 무에타이 본토 느낌을 오늘 맥스 FC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그래도 좋은 선수를 국내 또 입시 타격에서 알리는 무대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가 태국 또 룸피니 챔피언십을 만져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아, 대단하네요. 자, 격이 다릅니다. 3라운드입니다. 심전보가 그래도 좀 힘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발을 네. 하고 아, 제가 화나네요. 바로바로 쓰러뜨리는데 어떻게 이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허리 동작, 다리 동작 하나가 대단합니다. 룸페. 아, 지금 룸페 라이트! 심준보 선수가 오른쪽으로 좀 돌아줘야 되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다가 킥이 걸리거든요. 늘 말했듯이 사우스포우를 상대할 때는 왼손과 왼발에서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데 룸페 시코미가 지금 심준보에게 로그멜로가 하면서 이코너 애가 있습니다. 경기 속도됩니다. 룸펫 스텝 보여주면서 심준보 가드내리 상태 룸펫 신 선수 아니에요. 신준보 선수는 국내 최고의 선수죠. 타이밍이 생기면 바로 쓰러뜨리는데 젠틀맨 신준보 선수의 무릎을 지금 라이트 태국 선수에게 맛을 좀 보여줬으면 네.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쉽고요. 랩트 워낙에 뭐 아, 지금 차원이 달라요. 그런가요? 무릎 그냥 뭐 아, 지금 뭐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이 뭐 경기하는 것 같은 거 네. 어찌없이 쓰러졌는데요. 지금 굉장히 감동했어요. 장원의 소리를 힘입어서 끝까지 네. 보여줘야 됩니다. 배타이밍이 한번 걸렸고 심준보 라이트 칩니다만 사정거리 바깥으로 자,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이킥 펀치 심준보 끝까지 한번 힘을 내봐야 되겠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아 맞았어요. 조금 짧았던 게 아쉽네요. 네네.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1분 아, 1분 보통의 네. 이제 태국에서는 저 정도 로블로는 경기를 계속 스피닝을 하거든요. 아. 막지 못한 상대방의 잘못이기 때문에 네. 주의를 받고 있어요. 자, 5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심준보 룸펫과의 오늘 경기 때 2라운드부터 사실은 좀 수세에 놓이고 있고요. 지금 3라운드 5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어프 룸펫 원투 자 원투 추적입니다. 원투 스피드에서 아, 심준보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40초 작은 파치 아, 지금 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잡기 전에 그 위치에 숨겨서 그렇죠. 룸펫과 심준보 룸펫 짧은 퍼치 심준보 라이트 원투 아 퍼치를 멈춥니다. 퍼치를 멈추고 있습니다. 라이크 라이크 바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퍼치 흘려보냈던 루펫입니다. 심준보 좋아하는 팬들 다시 브레이크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테이크 동작 룸펫 원투 심준보 스탑 이리와 이렇게 3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룸펫 선수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네. 최정상의 선수와 심준보 선수의 이제 대결이었는데 심준보 선수 이제 최정상을 맛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격 시상에는 맥스 FC 대표이신 이용복 대표께서 시상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타이밍을 이제 자기는 스텝을 뛰고 있는 상태에서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본인도 막을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못 막는 거죠. 근데 유난히 글쎄요 태국 본토에서 날아온 선수들의 킥을 국내 선수들이 방어를 잘 못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타일의 차이인데요. 네. 그 스타일 때문에 뭐 순간적으로 그 킥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렇게 연습을 했지만 그 친구들에게선 다른 스타일의 이제 킥이 날라오기 때문에 준비 동작 네.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죠. 킥이 날라오는 예비 동작이 아예 없어요.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그냥 잽처럼 하이킥도 차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빠르고. 네. 네. 그거기에 또 파괴력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쉽게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준비 동작 없이 킥을 날린다는 것이 좀 네, 오늘 경기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냥 찬스면 거기에 킥이 들어가야 되면 킥을 차는 거고 네. 주먹이면 주먹을 뻗는 거거든요. 참 이 군더더기 없는 또 룸피니 챔피언 출신의 룸펫 시프미의 파이팅을 만나봤고요. 그래도 인천 정우관의 팬들 파이터 센터 그리고 저희의 마음 심준보 선수가 또 좋은 파이팅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마음이었고요.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맥스FC 여섯 번째 대회 메인 이벤트까지 끝났습니다. 아, 판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심준보와 룸펫 시프미 아 지금 룸펫 선수를 통역을 누가 할까요? 네. 글쎄 뭐 주최사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맥스FC 06 인 대구 메인 매치 그 일곱 번째 마지막 경기 한태전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는 5대0 판정 홍코나 대구 XFC팀의 램팩 선수의 승입니다. 위너! 네, 루펫 시프미 선수가 판정 5대0으로 승리를 지켰습니다. 아, 어떻게 심준보 선수를 이렇게 편안하게 네. 아 대단하네요. 그렇죠. 편안하게 경기를 했어요. 근데 2라운드에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자,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일단은 무서웠고요. 네. 마음만 먹어 네, 시상을 먼저 해주시고요. 경기가 그대로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우리 룸페 선수에게 간단하게 소감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물어볼까요? 오늘 경기 네, 느낌. 준비돼 있네요. 배고파.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지금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통역은 아니고 예 통역사가 없어서 예. 네. 자 잠시 우리 또 네. 예, 심준보 선수 올라갔다 와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 태국의 거대한 또 벽을 오늘 만나가지고 네. 도전을 좀 했습니다. 예. 오늘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래도 여태까지 맥스FC 시합 준비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준비했는데 오늘 100%는 아니지만 70% 정도 시합에서 사용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홀가분합니다. 저 응원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저희 아버지가 저도 모르게 와주셨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준보 선수와 룸펫 시프미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룸펫 선수에게 보너스를 또 주신다고 예, 마스터의 좋은 방 구하기 대표이신 이천국 대표께서 올라오셔서 룸펫 선수에게 승리 예, 보너스를 예, 주신다고 합니다. 자 룸펫 선수가 보너스까지 받는군요. 심준보 선수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챙겼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맥스FC 6회 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심준보 선수가 오늘의 메인 이벤터로 룸피니 챔피언 출신의 룸펫 시프미 선수를 상대했는데 본인은 70% 정도 준비해온 것은 다 사용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승리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홀가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맥스FC 06 대회 올해 마지막 넘버링 대회라서 지금까지의 뭐 하이라이트를 보는 듯한 심혈을 기울여서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맥스FC 여섯 번째 대회 참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을 시도를 했습니다. 비스트 룰도 있었고 네. 퀸즈 리그를 통해서 또 토너먼트를 치르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많은 대회가 있었지만 이번 대회에 최고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비스트 룰과 퀸즈 리그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이라면 더욱더 맥스FC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성수 해설위원 캐스터 정천우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ready? 1, 2, 3, 4!